3D 대전 액션 게임의 시작을 알린 버추어 파이터입니다. 세가 세턴과 동시 발매 타이틀로 출시되었으며 부족한 이식이지만 버파의 인기로 판매량이 많았던 게임입니다. 참고로 1편과 리믹스는 따로 발매된 게임이지만 기기가 똑같은 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먼저 버추어 파이터 1편의 게임 기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히든 옵션에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타이틀 화면에서 방향키를 위로 12번 누른 뒤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KO. 커서를 엑시트 아래로 내리고 A버튼을 누르면 스테이지 선택과 링 사이즈 옵션이 뜹니다. 스테이지 선택은 원하는 스테이지에서 시작할 수 있으며 링 사이즈 옵션은 작은 크기부터 큰 크기까지 링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랭킹 모드를 흑음하는 방법입니다. 타이틀 화면에서 방향키 오른쪽 아래와 CYLR 버튼을 동시에 누른 상태에서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메뉴에 랭킹 모드가 추가됩니다. 랭킹 모드는 컨티뉴가 불가능한 모드로 게임 종료 후에는 플레이어의 성적에 따라서 등급이 매겨집니다. 세 번째는 히든 캐릭터를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캐릭터 선택 화면에서 방향키를 아래 위 오른쪽 순서대로 누르고 왼쪽과 A버튼을 동시에 누르면 효과음이 들리면서 듀랄이 선택됩니다. 듀랄은 버파 시리즈의 최종 보스로 다른 격투가의 전투 패턴을 기억하고 재현한다는 설정이라 여러 캐릭터의 기술을 사용합니다. 세가 세턴 최초의 밀리언 셀러를 달성한 버추어 파이터 2입니다. 2편은 두 명의 듀랄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실버 듀랄은 1편과 선택 방법이 똑같고 골드 듀랄은 커맨드가 약간 다릅니다. 캐릭터 선택 화면에서 리온의 커서를 두고 아래 위 왼쪽을 누른 뒤 오른쪽과 A버튼을 함께 누르면 골드 듀랄이 선택됩니다. 실버와 골드 듀럴은 성능의 차이는 없고 색상만 다른 캐릭터입니다. 다음은 히든 옵션을 흑음하는 방법입니다. 난이도와 상관없이 게임을 1회 클리어하면 히든 옵션이 흑음되는데요. 옵션으로 들어가서 R버튼을 2회 누르면 옵션 플러스로 들어갑니다. 옵션 플러스는 스테이지 선택과 링 사이즈, 리플레이 시간과 BGM 볼륨, 그리고 슬로우 모드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슬로우 모드를 켜면 모든 스테이지가 듀랄 스테이지로 고정됩니다. 다음은 버파원의 BGM을 돕는 방법입니다. 스테이지가 시작되기 전에 1PAR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1편의 사라 스테이지 BGM이 재생되고 스테이지가 시작되기 전에 EPR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1편의 재키 스테이지 BGM이 재생됩니다. 다음은 버파2에서 엔딩을 감상하는 방법입니다. 버파2는 엔딩이 없는 게임이지만 난이도를 하드로 맞추고 아케이드 모드를 클리어하면 듀랄의 정체를 알 수 있는 히든 엔딩을 볼 수 있습니다.
세턴 후한 기판으로 발매되어 세턴으로 완벽 이식된 버추어 파이터 키즈입니다. 버파 키즈는 무려 3가지 버전의 듀라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실버와 골드 듀라는 2탄과 선택 방법이 똑같고, 세 번째 듀라를 선택하려면 먼저 듀라를 선택 후 게임이 시작될 때까지 C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크리스탈 듀랄이 선택됩니다. 크리스탈 듀랄은 반투명한 버전의 듀랄인데요. 역시 이 버전도 다른 듀랄과 성능 차이는 없습니다. 다음은 백뷰 시점으로 플레이하는 방법입니다. 캐릭터 선택 화면에서 L버튼을 누른 채 캐릭터를 선택합니다. 게임이 시작될 때까지 L버튼을 유지하면 캐릭터 뒤쪽에서 보는 시점으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